안녕하세요. 근황올림픽입니다. 오늘 저희가 만나뵐 분은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바로 이 짤의 주인공분입니다. 어렵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만나뵈러 가는 길입니다. 네, 그리고 잠시 저희 파트너사인 인터넷민족을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. 최적화된 결합 혜택 및 현재 사용 중이신 통신비 절감과 더불어서 현금 사은품 혜택도 드린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저희 근황올림픽 구독자분들께는 최신 와이파이도 무상으로 지급해드린다고 하니까요. 네이버에 인터넷민족을 한번 검색해보시고 푸짐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사실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셨을 때 화면으로 뵙고서 이렇게 처음 뵙는 건데 변함이 하나도 없으신... 그래요? 느낌. 한 6년 지났어요.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클릭만 해도 300만, 뭐 200만 이렇게 조회수들이 한 2년 전인가 처음 막 이제 짤이 돌아다닌다고. 아, 짤로 하셨구나. 짤로 봤어요, 저는. 그저께인가 15살짜리 학생이 핸드폰 열더니 이거 혹시 관장님이세요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랬더니 이거 저 어제 봤어요. 그러더라고요. 말씀하신 대로 짤이 인터넷상이 많이 돌아다니는 항정상한테. 항정상한테 맞아요. 아드님은 잘 계시죠? 네, 결혼해갖고. 아, 결혼하셨어요? 저 손주, 손녀도 있어요. 벌써? 할머니예요. 응, 우리 아들이 그래요? 그럼요, 서른이 훨씬 넘었는데. 그러면 그때 네. 학생이 아니셨던 거네? 아니에요. 그 많은 분들이 학생으로 네.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. 그때 우리 아들은 20대 중후반이었는데. 아, 그랬구나. 예, 아. 맞아요. 타이틀이 뭐 중2병 아들. 중2병 없겠다. 중2병 없겠다. 엄마한테 맞아 죽겠다. 이렇게. 실제로 사춘기가 없으셨나요? 우리 아들이요? 사춘기. 초등학교 5학년 때 와가지고요. 거의 고2 때 끝났어요. 사춘기 길게 갔어요. 길게 갔어요. 아주 길게 갔어요. 의외로 또 길게. 모든 엄마들이 아들이 딸이 사춘기가 걸릴 때 여기에 사리가 다 생길 정도로 꾹꾹 참고 그럴 때마다 화나면 이제 가서 운동하고 그랬어요, 저는. 49살. 네, 만 나이 49. 49. 네, 대회를 10개월 동안 6대회인가? 7대회를 나갔어요. 국가대표까지 선발돼서 아시아 나가서 은메달 따고 들어왔어요. 그 둘째가 살아있었으면은 이제 꽤 나이가 30대가 될 정도의 나이가 된 남자아이였을 거예요. 그 아이가 하늘로 가면서 우리 지금 아들이 딸같이 잘했어요. 저 데리고 엄마 우리 캠핑 가보자 그래갖고 캠핑 가서 엄마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해주고 자기가 나 보호자처럼 모든 아들들이 그러잖아요. 자기가 좀 20대가 되면은 왠지 부모가 좀 작아 보이고 작아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보기보다 여성스럽고 막 그래요. 몸만 이렇지 아들이 딸같이 뭐 놀이동산도 나 데리고 가고 아들이다. 그랬어요. 지금은 또 자기 보금자리 차려서 잘 살고 있어요. 그래서 저만 잘 살면 돼요. 30살에 집도 사서 우리 아들이 택배 일을 하거든요. 근데 너무 열심히 잘 살아요. 너무 좋다. 그래서 그 힘들게 20대에 벌은 걸로 집 사고 또 결혼해갖고 또 아들 딸 낳고 이렇게 살고 하니까는 모든 부모 마음이 그럴 거예요. 자랑스럽다가 아니라 고맙다, 감사하다. 제가 잘 못해주고 잘 건사도 못했는데 거의 20년 동안을 아기를 잘 못 봤어요.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새끼들이 막 이렇게 동물들이 막 태어나는 거 보면은 큰 아들이 되게 어렸는데도 쇼파에서 TV 보다가도 동물의 왕국에서 막 알이라든지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 보면은 그 어린애가 리모컨을 딴 데 틀면서 아, 딴 거 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틀었어요. 그러니까 그 내 슬픔이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게 이렇게 됐을 정도로. 아드님이 잘하는 이유가 엄마한테 이렇게 잘하시는 이유가 있구나. 아기가 그렇게 간 후로 내가 살이 이렇게 쥐고 몸무게가 85kg까지 찌니까는 집 밖에를 안 나가고 맨날 술 먹고 자살 충동에 그 문 열어놓고 밑에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살이 이렇게 쥐고 신발도 안 맞고 그러니까 그 어린 아들한테 바구니에다가 두부 한 무 뭐 콩나물 500원어치 뭐 이렇게 사다 달라고 보내면 우리 아들은 가서 그거 아줌마가 담아주면 갖고 오고 그래서 실은 못된 엄마예요 제가. 그 어린 애기한테 아 우리 아들은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. 더 좋은 집에 더 우리 아들을 원하는 그런 데로 갔으니까 나 잊어버려야 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데 거울 씻고 거울만 보면은 내 얼굴이 막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운동을 시작한 거였거든요. 그때는 에어로빅이 되게 왕성할 때였거든요. 여자들은 에어로빅, 남자는 헬스. 이런데 거기 가면은 아줌마들이 막 아유 결혼했어요? 아기가 있어요? 몇 살이에요? 몇 명이에요?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. 뭐 아기가 있어요? 그러면은 몇 명이 있어야 하면 그 질문을 받을 용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. 그 아기가 일단 10개월이나 내 뱃속에 있고 일주일 전에 하늘나라로 간 아기잖아요. 그러니까 둘째 이름도 다 있었던 아들을 그 아들 놔두고 아들 하나
둘째네요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. 그렇다고 둘이라고 대답을 또 못하는 거야. 그럼 둘째는 몇 살이에요? 또 질문이 들어오니까는 여자들이 많은 거기를 못 가겠더라고요. 나 혼자만 운동 그냥 하고 오는 그런 데를 그때는 원했어요. 그래갖고 그래서 헬스클럽을 갔던 거예요. 보면 알잖아요. 뚱뚱한 여자가 와가지고 런닝머신을 하는 거면 살을 빼려고 온 거는 알잖아요. 근데 어떤 도움을 못 받았어요. 제가 창피해도 가서 덤벨 같은 거 막 대도 않는 운동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. 지금은 그런 사람이 어디 가도 없지만은 유통복부 운동하는 아저씨들이 있었어요. 그리고 아저씨들이 막 그냥 막 소리 내가면서 하고 거기 주변에 앉아서 막 도시락 까먹고 막 이런 게 그때 풍경이었어요. 그 여자들이 거기 가서 덤벨 들고 한다는 거는 대단한 용기거든요. 근데 저는 그때 살려고 운동을 갔기 때문에 바벨 20kg 들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렸어요. 그래서 차근차근 하시고. 예, 그래서 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내가 혼자 운동을 독학으로 다 배운 사람. 책 대신에 책을 보면서 그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하는데도 다 영어로 돼 있는데도 사전 찾아가면서 자격증을 1998년도인가 9년도에 땄거든요. 네. 내가 우리 아들을 보내고 나서부터 시작한 그게 그 운동 경력이잖아요. 기간이잖아요. 운동 몇 년 했어요? 이러면 5년 했어요? 이러면은 아 우리 아들 벌써 6살이구나. 아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아들 초등학교 갈 나이구나 막 이런. 우리 아들이 둘째가 나 운동하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주고 간 선물이다 싶어서 더 열심히 하고 1년 365일이면은 토요일까지 운동할 정도로 진짜 운동 열심히 했어요. 지금 이 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네네. 거죠? 5년 전에 70대이신 분들을 제가 이제 PT를 하게 됐었거든요. 저도 이제 노모가 계시니까 네. 우리 엄마 보는 것 같은 그 딸의 입장에서 열심히 지도해드렸는데 그 70이 되신 분이 스쿼트를 60kg를 하실 정도가 됐어요. 그리고 한 달, 두 달 만에 콜레스테롤 7년 동안 약 먹었던 거를 끊을 정도로 건강이셔가지고 그런 거 보면 제가 이 나이에도 이 직업을 하는 거가 되게 보람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운동 왜 이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하세요? 이런 질문할 때 내가 뭐라고 앵무새처럼 말하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패 끼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나도 나중에 70, 80 됐을 때 아들아 나 어디 가는데 못 가니까 너가 와라 이러는 거 하기 싫거든요. 어느 부모든지 다 그럴 거예요. 아들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고 딸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고 독립적으로 건강하게 내가 70살이 돼도 마트에 가서 결혼 한 판이라도 들고 올 수 있는 체력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.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도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우리님 같이 극복해 봐요. 그러면서 막 응원도 드리고 그래요. 두 분이 너무 좋은 엄마 좋은 아들이어가지고 너무 예뻐 보인다. 우리가 그냥 웃고 넘겼던 그런 인터넷 속의 그 조그만 짤인데 그런 또 사연도 있었고 지금 이렇게 두 분이 잘 지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은 인터뷰다. 코로나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고요. 많은 분들도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잘 견디셔서 좋은 날 많이 오기를 바랍니다. 응원해 주셨던 분들 감사드립니다.